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의를 맡은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에 이르는 길로서 인간의 징검다리로서 서라는 낱말을 주제로 한 시간을 다뤘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논어에서 특히 공자의 사상 가운데서 조금 저희들이 오늘날 의미를 되새겨 볼수 있는 또 다른 한 낱말, 그 낱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낱말은 제가 그 낱말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낱말이 논어라는 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이 낱말이 제일 첫 번째, 제일 앞머리에 와야 하는가? 예를 들자면 알려진 것처럼 논어라는 책은 공자와 제자와의 대화록이기 때문에 공자가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니고 후대에 누군가가 편집을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집자들이 아마도 한 사람이 아니라면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지요. 그 회의를 할때 돌아가신 선생님의 대화록이 유고로 남겨져 있는데 이 대화록을 어떻게 체제를 잡아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책을 만들 것인가를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편집자들이 했던 회의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가 대강의 책의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대화의 구절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제가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추정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편집자들은 아마 회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아마 논의를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말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제일 첫머리에 들어갈 낱말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약간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희들은 공자의 논어를 다루면서 논어에서 제일 중요한 낱말이 인이라는 거 배우고 그렇게 듣고 또 많은 설명을 듣고 인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논어의 첫머리에서 목격하는 낱말은 인이 아니라 인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낱말입니다. 그 낱말이 바로 학이라는 낱말이죠. 놀랍게도 인이라는 낱말은 두 번째 문단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룰 것은 바로 공자의 첫 번째 발언. 물론 시기적으로 첫 번째 발언이라는 게 아니죠. 논어라는 책에서 맨 처음 나타나는 단어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낱말입니다. 논어가 20편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이 학이편이지요. 그리고 그 학이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왈, 학이시습지 불영여로와. 자왈이라는 말은 뭐 을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니까 제외하고라도 남는 건 이겁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논어의 첫 번째 낱말이 학, 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논어의 첫 번째 낱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논어 가운데 공자가 학이라는 게 학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15세 배움의 뜻을 두었다. 위정사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십실지읍에 10포쯤 돼, 10가구쯤 되는 조그만 읍에도 나와 같이 충실하고 믿어온 사람이 있겠지만 불여 굳이 호학이야.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에 대한 공자의 발언은 대개 보면 자기 자신의 배움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오죠. 위령공 30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밤을 먹지 않으면서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지만 유익한 것이라고는 없었다. 즉, 배우는 노력만 못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논어라는 책 속에서 공자가 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남다른 예외적인 관심과 학에 대한 공자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배운다는 게 뭘까요? 자, 이것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움에 관한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이런 겁니다. 한대에 나왔던 백호통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각 깨달음이다. 각오 소미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간 도식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배우기 이전의 상태에 우리는 무지의 상태로서 그 무지의 상태는 아래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지의 상태로부터 위로 상향 이동하는 것, 이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가리켜서 학, 즉 배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면 우리는 알미 있는 알무로서의 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백호통의 견해에 따르면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무지의 공간에서 알매 공간으로 상향 운동하는 과정으로 시각적으로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해석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논어 고금주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이라는 것은 수교야라. 배움이라는 것은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공간 도식적 관계에다 대입을 시키면 백호통의 견해와는 다른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 도식에 의하면 선생은 추상적인 공간 속에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아래에 있죠. 그리고 선생이, 위에 있는 선생이 아래에 있는 학생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그리고 학생은 그 무언가를 받습니다. 이 위와 아래로 나누어진 추상 공간에서 선생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주고받기의 과정 전체가 학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호통에서는 학이라는 것은 상향 운동의 특징을 지니는데, 다산 정약용의 생각에 의하면 그것은 하향 운동과 그 하향 운동 속에 있는 주고받기라는 관계의 혼성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학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조금씩 다른 생각을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학의 낱말이, 학이라는 낱말이 백호통과도 다르고 그리고 정약용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견해 속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의 경우. 자, 우리나라 성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남송의 성리학자, 1130년에 태어나서 정확하게 120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12세기 사람이죠. 이 12세기의 사람이 오늘날 논어에 대한 가장 유명한 주석서, 즉 논어 집주를 남겼습니다. 그 논어 집주에 첫 대목이 학자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조금 긴데 제가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빨간 글씨로 해놨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대목은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위의 학에 대한 견해는 백호통과도 다르고 그리고 정약용과도 달라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들을 조금 의문스럽게 합니다. 왜냐? 학지위어는 효야라. 효라는 말은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본받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본성은 모두 선한데 이것을 아는 것에 먼저 알고 뒤에 아는 차이가 있으니 뒤에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본받아야 선을 밝게 알고 본초, 그 애초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서 습, 학이 시습지라고 할때 습이라는 낱말에 대한 주의의 해석은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습은 조삭비하라. 습이라는 것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다. 자, 그런 게 무슨 말이냐? 예, 이게 익힘의 이미지입니다. 예, 새가 허공에서 끊임없이 날개를 퍼덕이는 거. 저기는 날개를 펼치고 활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이미지가 좀 안 맞네요. 예. 활강을 하면 안 되고 날개짓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새가 자주 날개짓하는 거. 이게 익힘의 의미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만납니다. 이 버나드 쇼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자기가 유명한 극작가죠. 그래서 버나드 쇼가 극본을 쓰면 그것을 자기 부인한테 제일 먼저 보여준답니다. 근데 자기 부인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면 자기 부인이 하는 전형적인 한마디가 이거래요. 여보, 이건 뭔 극본을 이런 걸 써왔어? 이거 완전 쓰레기구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실망할 법도 한데, 버나드 쇼는 절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쓰레기지. 그렇지만 일곱 번째 수정 원고가 나올 때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버나드 쇼는 자기가 쓴 글을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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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는 것에 전혀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나면 달라진다라는 것.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버나드 쇼하고 부인의 대화 속에서 아주 심플한 생각을 발견합니다. 이런 생각들이죠. 예. 김연아 선수가 언젠가 나와서 피겨 그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한 번의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 예, 같은 동작을 만 번을 반복한다. 예, 하정우라는 배우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일단 대본을 받으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으면 그때부터 석 달에서 네달 동안은 무조건 대사만 외운답니다. 우리는 버나드 쇼, 김연아, 하정우 또 수없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본의 그 신화적인 인물, 뭐 과대평가됐다고 그럽니다만은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에 보면은 천일을 단련하는 것이 단이고, 천일 동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단이고, 만일 동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연이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단련이라고 한다. 미야모토 무사시나 하정우나 김연아나 버나드 쇼나 익힌다라는 말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반복이라는 것, 반복해서 몸에 체화시킨다는 의미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운다라는 말이, 학이라는 말이, 본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리고 배운다는 것이 왜 본받는다는 것이고 왜그 결과가 애초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인가?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관념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 관념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 잃어버린 보물의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그 물건을 되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물건을 되찾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잃어버리기 전에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의 심리적인 느끼는 기분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느끼는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물건은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동서문화에 공통적으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의 서사, 이야기가 인간 사회의 편재에 있어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관. 자, 성경에도 나오죠. 인간은 애초에 낙원의 상태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살고 있어요?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상태 속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 가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인간이 추방된 낙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게 기독교 서사에 밑에 깔려 있는 거대한 신낙원 신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화 속의 대륙을 알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엘도라도, 잃어버린 대륙들, 잃어버린 문명들, 잃어버린 도시들, 트로이 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설의 황금시대에 대한 전설들을 알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최초에는 황금시대였고, 그게 최상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는 은의시대였다, 그 다음에는 철의시대였다, 그 다음에는 동의시대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에 대한 신화화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들의 가치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도 인류문화사에 편재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돌아온 탕자는 성경에도 있지만 불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불경 둘다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왜 불교와 성경에 똑같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을까? 어째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20년 동안 지키고 있던 큰아들보다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젊어서 집을 나가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20년 만에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격한 환대를 받았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신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설경구가 주인공으로 하는 박하사탕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 다들 아실 겁니다.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보고 설경구 씨가 두 팔을 한껏 들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치지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그 장소는 설경구가 5.18을 겪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야유회를 나왔던 그 다리 위입니다. 그 장소였다고요. 순수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 그리스 신화, 유명한 서사시죠.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이의 여정. 오디세이는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트로이에서 오디세이의 고향으로 배가 돌아가는데 한 달인가 두 달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길을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집에를 돌아가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오디세이의 여정. 이게 전부가 뭐냐? 우리가 모두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아까와 같은 도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좋음의 상태에 애초에 있었습니다. 황금시대, 낙원에 있었거나, 혹은 엘도라도에 살고 있었거나, 혹은 순수의 시대에 살고 있었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음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우리는 그 좋음의 상태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향 운동을 통해서 나쁨의 상태로 내려옵니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페넬로페하고 행복했던 신혼생활이 끝장이 나고 전쟁터로 끌려가지요. 그 나쁨의 상태로 내려옵니다. 그 나쁨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불행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나쁨의 상태로부터 좋음의 상태로 올라가기 위한 상향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애초에 좋음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다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 행복은 우리가 하향 운동과 상향 운동을 겪지 않았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애초의 상태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주자가 말했습니다. 배움의 결과는 본받는 것이고 본받음의 귀결은 애초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식에서 보면은 이 도식이 균형 도식하고 상하 도식의 혼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여기에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홍콩 영화, 무간도라는 영화입니다. 이 무간도라는 영화 속에는 홍콩을 대표하는 두 명의 스타 양조위하고 유덕화가 출연을 하는데, 이야기는 간단하지요. 경찰이 된 조직폭력배가 된 경찰,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양조위는 원래 경찰이죠. 경찰인데 조직폭력배 조직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양조위는 경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이와 반대로 유덕화는 원래 조직폭력배인데 경찰로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덕화는 다시 조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경찰이고 싶어 하죠.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에서 우리는 양조위의 경우를 통해서 주자가 말했던, 주희가 말했던 배움의 의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다시 말하자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으로서의 배움의 의미하고 도식구조가 일치하는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양조위의 측면에서 본 겁니다. 양조위의 측면에서 보면 양조위는 애초에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직으로 잠입을 해야 됐고 조직원이 된 다음에는 양조위는 일부러 경찰에 잡힐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나쁜 짓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직원으로서의 양조위는 불행한 낮은 상태에 있고 언제나 다시 원래의 상태인 경찰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영화에서 양조위는 무관도 1편에서 양조위는 경찰로 되돌아가지를 못하죠. 끝에는 결국은 죽어서 되돌아갑니다. 죽어서 경찰 신분을 회복하는 것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거나 주희가 하기 우리 본성에 있는 선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했던 것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무관도의 양조이나 주의가 말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더 약간 심오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도식에 의하면 양조이는 애초에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조직원입니다. 그래서 양조이가 원하는 건 뭐냐. 애초에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조위가 성공한다면 양조위는 애초 경찰이었던 상태에서 다시 경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양조위는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여정을 더 단순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떠난 곳으로 되돌아오는 여정, 여행이에요. 재귀적인 운동을 그리고 있는데 이 이미지는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러면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고 저 이미지가 원래 나오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종. 선종에는 시무도라고도 불리고 모구도라고도 불리고 열 개의 소그림이라고 해서 시부도라고도 불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무도라고 할 때는 찾을 심자하고 소우자를 쓰고 시부도라고 할 때는 열 십자하고 소우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행의 단계를 10개로 나눠 놓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원형의 그림은 아홉 번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기 아래에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인우 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소를 모두 잊어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원한 운동이 사실은 좀 전에 말했던 무관도의 양조위 그리고 논어집주의 주의가 말하는 학의 과정을 극도로 단순화시킨 겁니다.